오늘은 고창 선운사에 있는 천연기념물 367호 송악을 보러 왔습니다. 지금 겨울 건너보면 바위에 이렇게 붙어서 엄청 크게 자라고 있는데 특징을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서남 해안과 섬 지방의 숲속에서 주로 자라지만 동해안 쪽은 울릉도, 서해안 쪽은 대청도에도 분포하는 늘 푸른 덩굴 식물입니다. 줄기에서 기근이 나와 암석 또는 바위 위에 붙어서 생장하며 음지에서 잘 자랍니다. 잎은 어긋나기로 달리며 광택이 있는 짙은 초록색이고 3개에서 5개로 얇게 갈라집니다. 꽃은 암꽃과 숫꽃이 따로 피며 열매는 둥글고 이듬해 5월에 검게 익습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볼까요? 이 나무는 선운사 입구 개천 건너편에 있는 암벽에 송악이 붙어서 자랍니다. 암벽? 개천이, 예. 네. 있고 여기 이렇게 네. 암벽 앞에는 높이 약 80cm 정도의 보호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에 계류변에는 머위와 석산이 많이 자라고 석산도 여기 밑에 석산 있구나. 건물이 여기 밑에 있네요. 송악이 자라는 암벽 이쪽은 산의 능선부입니다. 줄기가 부채꼴 그물 모양으로 암벽에 붙어 자라며 수관이 크게 좌우 두 무더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나누어진 수관은 동쪽이 서쪽보다 다소 크게 발달했으며 양쪽 수관의 중앙 엉성한 부분에는 주변에서 갑목류들이 침입해서, 아, 그렇구나, 자랍니다. 반원주형으로 발달한 줄기는 중앙부가 일부 고사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양쪽으로, 가운데에 지금 다른 나무가 침범해서 갈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긴, 그죠? 오른쪽, 왼쪽. 유래 및 역사를 또 살펴볼까요? 송악이 주로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해안이나 섬 지방에서 자라는 늘 푸른 덩굴 식물임을 감안할 때 이곳은 우리나라 내륙에서 송악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북쪽 지역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악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큽니다. 줄기를 부채살처럼 펼쳐서 바위 절벽에 붙이고 살아가는 모습이 특이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왔던 귀중한 자연 자원입니다. 그러나 나무의 나이를 추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약 200년에서 300년 이상일 것이라는 한 학자의 추정치가 눈에 띌 뿐입니다. 송악 밑에 있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속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머리가 나빠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